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 폭스바겐 골프 GTI입니다. 이 GTI는요, 골프 2.0 TDI와 달리 2.0 TSI, 즉 2리터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골프 나름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차의 주행 성능, 주행성, 가속 성능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골프 GTI에는요, 골프의 최신 안전 그리고 편의사항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인 IQ 드라이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스티어링 휠과 가속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필요에 따라 밟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안쪽 버튼을 보시면요, 계기판 모양의 오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계기판 아래쪽 가운데 사다리꼴 모양, 이게 차선을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앞 차량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앞에 차량 카니발이에요.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합차 또는 밴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재밌는 게, 만약에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오토바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 중에 아래쪽으로 계기판 모양이 있는 버튼을 누르면 트래블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더해서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즉 레인 키핑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위 말하는 반자율 주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저는 브레이크 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도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나는 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직접 조향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교통법규상 스티어링 휠에서 양손 모두를 떼고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다시 손을 떼볼게요. 현재는 직선 주로에서 반자율 중의 느낌이 크지 않은데요, 지금 이 터널이 끝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조금씩 휘어집니다. 앞차와의 간격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80km, 90km 올려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아우디 폭스바겐의 레인키핑,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손에 닿았을 때 확 꺾어주는 느낌이었는데요, 점점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왼쪽으로 회전하는 도로인데요, 선을 넘어가거나 차가 흔들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비교적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려갑니다. 속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꽤 멀어져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움직이는 차만 인지하는 거 아니고요, 앞차가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도 인지하기 때문에 구분도로 같은 데서 갑자기 앞차가 신호대기 같은 걸 받고 서 있을 때도 잘 인지합니다. 저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차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면서 앞차가 빠르게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차량 역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차가 완전히 정지하면 이 차량도 정착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앞차가 출발했을 경우에 출발 보조 기능도 작동이 되는데요, 현재 이 차량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오토홀드 기능을 켜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쓴 다음에 출발도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오토홀드가 작동될 때는 가속 페달을 살짝 쳐주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 제어 버튼을 위아래 상관없이 한번 눌러주면 다시 차량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2023년형 폭스바겐 골프 GTI에는요, 2.0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이를 통해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8kg m의 힘이 발휘됩니다. 이에 비해 2.0 TDI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6.7kgm의 힘이 발휘됩니다. 두 엔진의 제어원을 살펴보면 출력은 거의 9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엔진 배기량 똑같은데 그럴 경우에 보통 디젤 엔진의 출력이 좀 더 높잖아요. 이 GTI 모델은요 같은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디젤 모델에 비해서 출력은 훨씬 높고 그러면서도 토크까지 높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GTI의 가속력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제로백, 즉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면 골프 2.0 TDI 같은 경우에 8.4초, 이 차량 GTI 모델 같은 경우에 6.2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240마력 정도인데 이 정도 출력으로는 사실 굉장히 빠른 가속력을 구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 저속에서의 최대 토크가 디젤 모델만큼 높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차가 치고 나가는 맛이 이 차량의 전체적인 엔진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가 있고요. 소형 해치백이다 보니까 추월하거나 이럴 때 반응이 좀 빠른 편이에요. 게다가 이 차량에는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변속기의 특징이 변속 반응이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가 치고 나가고 급하게 정지하고 코너링 하면서 그때그때 운전자의 요구와 그리고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꽤 민첩합니다. 즉 이 차는 직선에서 쭉 내지르는 재미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재밌습니다만 퍼포먼스카 중에서는 아주 성능이 높은 차는 아니에요. 다만 골프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코너링이라든지 짐카나 같은 데서 보면 차량 제어하기가 수월한 차 중에 하나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재미, 뭐 그렇다고 칼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운전했을 때 재미있는 차가 이 골프 GTI입니다. 차량의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는 장치들도 추가되어 있는데요. 상위 모델인 아테온에 달려있는 24가지 차량 제어, 예를 들면 차량의 출력,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감도, 변속 시점,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차량 통행량 확인한 다음에 이 차량의 소위 말하는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안전 확보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요. 주행 모드를 일반 드라이브가 아닌 스포츠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안전 확인하고 출발! 100km. 살짝 어지러웠어요. 변속할 때 되게 재밌습니다. 이 차량 골프의 고성능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빠른 차는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차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장점인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승차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골프 재밌는 차고 특히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효율도 높은 차입니다. 하지만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에요. 다소 후탕후탕거리고 폭스바겐 특유의 단단한 서스펜션이 설정된 대표적인 차종이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 시 피로도가 높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설정이지만 확실히 차가 크고 서스펜션도 정밀하게 제어되는 아테온 쪽이 조금 더 편해요. 그러면 가솔린 2.0 터보엔이 달린 GTI는 어떠냐? GTI도 디젤 엔진과 비슷한 정도의 승차감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에코 모드로 주행할 때와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의 피로도 차이는 큰 편이에요. 제가 오늘만 200km가 넘게 주행을 했는데 중간중간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급가속도 해보고 에코 모드로 순항도 해봤는데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허리가 좀 더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다 딱딱해지고 스티어링 휠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조향을 할 때 힘이 좀 더 들어갑니다. 뭐 이러니까 손목도 조금 아프고 데일리 설정으로 탈 때는 조금 거친 차라는 점, TI도 마찬가지고요. TDI도 마찬가지. 차이라면 GTI 같은 경우엔
에코 모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차량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운전자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023년형 폭스바겐 골프 GTI 2.0 TSI 차량의 주행성, 주행실감, 가속성능 짚어드렸습니다. 2.0 TDI와 2.0 TSI 모두를 타보니까 이게 둘 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해요. 그래서 유럽에 판매 중인 1.4 TSI 정도면 데일리로 타기에는 적당해 보이는데 일단 그 차량은 수입이 안 됩니다. 여하튼 두 차량 모두 타보니까 데일리로 타기에는 조금 거친 면이 있고요. 다만 TD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GTI는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다는 점, 200km, 250km 정도를 다양한 주행 모드와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속도에서 타보니까 평균 연비가 리터당 9.8km 정도가 나와요.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에코 모드로만 탔을 때는 리터당 12km 또는 14km까지도 나오니까. 자,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거나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